오후장에 어떻게 오늘 한 주를 마감해야 될까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 이창훈 부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미국 등에서는 PPI 지표가 예상치 하회를 하면서 주가 좀 올랐지만은 그 IEA에서 유가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들, 그리고 EU의 제재로 인해서 내년도에 러시아의 생산이 20% 감소한다는 전망 때문에 이를 서로 상쇄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했고, 오늘은 그런 흐름들이 국내에 이어지고요.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2520선 정도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지수가 뭐 더 치기보다는 그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서 차익이 나오고 많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으로 올라가는 식의 서로 간의 키맞추기가 될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비아디에서 테슬라 이제 베를린 공장에 납품이 된다는 이슈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골드만삭스에서 셀트리온 셀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조정을 좀 받는데, 그런 섹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았거든요. 여기선 차익이 나온다고 보시겠고요. 많이 움직이지 못했던 소비재 쪽에서 오늘 뭐 예를 들면 신라홀딩스가 쇼커버가 들어오면서 한 6% 급등 나오는 것처럼 종목 간의 키맞추기가 진행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간의 키맞추기 오늘 시장에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런 시장에서 한 주의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고 계신지도 힌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 사면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서 네, 오늘 요거를 그렇죠.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관련돼서 삼성물산을 좀 눈여겨보고 있고, 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쪽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략 한 18.18%씩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거든요. 그리고 삼성생명의 또 이제 주주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라서 이 두 종목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현재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그 사우디네온시티의 그쪽에 투자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늘 건설주 종목도 치는 것처럼 그것도 같이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겠고, 현재 해외 수주 금액이 국내 건설사 쪽에서는 1위입니다. 약 50억 달러 정도 수주가 되는 상태고, 전체 건설사의 그 수주 금액의 한 28.7%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요. 일단은 네옴시트 쪽에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인데, 올해 6월 달에 이제 현대 물산과 사우디 네옴 터널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가 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11월 달에 사우디 간에 사우디 정부와의 이제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UAE 쪽에 원전 시공 경험도 있어서 건설뿐만 아니라 원전 쪽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지원법 지금 통과가 됐는데, 이게 최대 수혜주가 뭐 삼성전자라는 얘기 있지만 어떤 보안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건설하는 대부분의 그런 그 반도체 공장은 삼성물산이 거의 다 건설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테일러시에 들어가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그 신축 공장에 삼성물산이 이미 19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이미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252조를 들여서 11개 정도 파운드리 랩을 지을 건데요. 그 테일러시에 9개, 오스틴 쪽에 2개, 총 11개 있는데 거의 다 삼성물산이 다 가져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미국 쪽의 반도체 공장 증설 사이클에 삼성물산은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앞에 말씀드린 이런 그 건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사업들 주 본업 외에도 지금 최근에 핫한 사이클의 배터리 리사이클이라든가 뭐 원전 그리고 수소 재생 에너지 개발 사업도 지금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본업 외에도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는데, 오늘 만약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이 확정이 돼서 주가가 튀어 올라간다면은 아마 저는 단기 차익을 노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14만 원 정도의 이제 트레이딩 가능하다 보는데, 만약 이것 때문에 셀 매도가 나왔을 때는 저는 오히려 그때 비중을 더 실어가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순히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이슈는 약간 단기 트레이딩이지만은 그 사우디 쪽의 그 네옴시티 수주권은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 쪽의 반도체 빅사이클까지도 같이 삼성물산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우디와 미국 쪽 양쪽에 큰 모멘텀이 있는데, 당의 재료가 있으니까 두 가지 모멘텀을 둘 다 한번 노려보시고, 매수가는 현재가 정도에서 네. 12만 원 이하에서는 추가, 14만 원 목표가, 11만 5천 원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